지난 3월에 문득이란 곡으로 활동할 때 봤었잖아요. 네. 근데 또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가을 그러니까요. 이제 뭐 초겨울이라고 해야 되나? 그렇죠. 네. 늦가을. 맞아요. 늦가을에 늦가을 하면 또 노을이죠. 감사합니다. 예. 아니 어떤 계절이고 싶어요? 가을 겨울이 제일 어울리는 것 같은데? 아무래도 이제 발라드를 예. 주로 하다 보니까 예. 이제 여름에는 더워서 못 듣죠. 예. 땀띠나요. 땀띠나요. 예. 맞아. 네. 아니 근데 3611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상원 씨? 근데 네 분 스튜디오 춥나요? 다들 코트를 입고 계셔서. 아. 네. 이렇게.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입혀주신 대로. 네. 그렇죠. 네 명이서 그래도. 코트라도 안 걸치면 예. 연예인 느낌이 전혀 안 나가지고 너무 어두워요. 네. 아, 모래도 네. 왜 그렇게 우리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? 모래도 하나 걸쳐야 좀 연예인 같은 느낌이 나지. 아, 여기서 네. 이 자켓을 벗는 순간 예. 동네 빵집에 예. 식빵 사러 가는 그냥 그런... 내복만 입은 것 같지 뭐 그러면 뭐 이게 할 일 없는 사람들 같이 보여. 네. 아니 왜 발라드 가수면서 왜 입담을 터뜨리는 거야? 아 그니까요. 그니까요. 아,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더워요 일단. 아니 살짝 벗어도 되는데. 아 그래요. 벗자 벗자. 예. 그래. 살짝 벗어도 자, 돼. 연예인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 예. 벗으라고. 아우 나는 내 몸이 그래. 그냥 시원한 게 더 좋아. 예. 아, 예. 뭐 입어도 그닥 뭐 그렇게 뭐 연예인처럼은 안 보여요. 아니야 연예인 네. 아니야 노을이 너무 치명적인데 그거. 노을이 확 들어오는데 오 그리고 아, 아까 그래? 리허설할 때 보니까 아우 노을이에요. 아 감사합니다. 네. 아유 감사합니다. 자 우리 우성 씨 문혜영님이. 네 문혜영님 어떻게 네 분은 지난해나 올해나. 볼 때마다 그대로일까요? 너무 궁금해요 그 비결이. 아, 네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식상한 질문은 아니에요. 왜냐하면 네. 나도 네. 네. 이제 리허설할 때 제가 나갔잖아요. 네. 어떻게 내 사람은 똑같아? 그랬더니 어 진짜 맞아 막 이랬어요. 왜 그러지? 아니 근데 그것의 대표는 진짜 누나시잖아. 맞아요. 정말. 아, 더 진짜. 아름다워지셨어요. 솔직하게. 아유 네. 나 벗을까 봐. 어머. 러블리걸의 대명사. 예. 난 러블리라는 단어가 누나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거야. 올 때마다 느끼잖아요. 맞아요. 19년을 오고 있는데 맞아요. 올 때마다 느껴요. 올 때마다 나만 늙는 네. 느낌 예. 뭐 그런 네. 거. 아우 이거 채널 돌아간다. 채널 돌아간다. 아니,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. 채널 돌아간다. 네.